네, 지금 뭐 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역시 다섯 명의 요정, 2014년 데뷔 후 멤버별로도 팬덤을 갖고 있는 가요계의 최고 기대주죠. 개성과 컨셉의 다채로움을 선보이는 실력파 걸그룹 레드벨벳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트로피 그리고 꽃다발까지 전달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작년에 여기 이 자리에서 되게 행복하게 무대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똑같이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또 여러분들이 팬분들이 만들어주신 상까지 받아서 너무 행복하고 저희가 항상 무대를 하든 뭘 하든 항상 힘이 돼주시는 저희 팬분들, 응원해주시는 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이런 행복함을 느낄 수 있도록 레드벨벳이라는 팀을 만들어주신 이수만 선생님과 SM 가족분들 그리고 저희 매니저 언니 오빠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웬디 생일 축하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려요. 웬디 한마디 해요. 한마디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섯 명의 요정 레드벨벳.